가난한 섬의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등불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양에 나가 돈을 벌고 고향으로 돌아와 후학 양성에 힘썼던 제1제주인 1세대. 그들이 있었기에 제주의 젊은이들은 꿈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1제주인들의 애향심은 제주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아름다운 해안 풍경을 자랑하는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이 마을에는 80여 년 전통의 구엄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전신은 일제강점기 당시 이 고장 출신 제1제주인 기업가 백창유 선생이 설립한 일신학교입니다. 구엄초등학교의 전신이 그 일신학교가 있습니다. 사립 일신학교인데 이 사립 일신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이 사립 일신학교의 학생들이 이 13년 동안 졸업생을 배출하고 나서 1939년에 예, 일제가 이 전쟁 수행의 학교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사립학교를 아주 탄압을 합니다. 이 학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립학교에 이 일본인 선생을 임명하게 하도록 요구한다든지 일본인 교장을 임명하도록 요구해 가자. 이 신원리의 출신 설립자인 백창유 씨는 이걸 절대로 반대를 했던 것이죠. 백창유 선생이 사립학교에 대한 일제의 간섭이 심해지자 일신학교 전 재산을 신설학교에 헌납하면서 부업 공립국민학교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이 일신학교는 당시 도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사립학교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이 뭡니까? 학교 법인체가 운영하는 법인체 학교였습니다. 그 법인까지 재산 다 그 인계를 하고 스스로 폐교를 길을 걸었는데 그 학생 다 이 구엄 보통학교에 구엄 심상소학교에 다 넘어가고 이렇게 했으니 뭐냐 하면은 이 일신학교를 빼어놓고 구엄보통학교의 백년사를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20대에 일본으로 건너가 광산촌에서 음식점을 경영해 재력을 쌓은 백창유 선생. 일제강점기의 암흑 속에서도 그는 고향의 교육의 싹을 틔웠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이게 당연히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 마음을 자신만 가질 게 아니라 후손 또는 학생 이웃들에게 이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살기 어려웠던 시절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에도 제1제주인들과 주민들의 힘으로 세워진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폐교가 된 옛 신흥초등학교. 입구에는 제1교포들의 성금과 주민들의 정성으로 세워진 학교 설립의 역사가 기록된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학교 설립 당시 큰 도움을 주었던 이 마을 출신 손인규, 안명진 선생 등 제1교포들과 유공자들의 비석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5, 60년대는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또 역시 우리 마을이 살아가는 형편도 어려웠고
무슨 일을 하려 해서 돈이 없고 그래서 일본에서 강점기 시대에 그래도 돈을 벌겠다고 넘어간 분들이 우리 마을 출신자들이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기니까 고향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교육적인 면에서라든지 마을 발전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던 것이 제일 첫째 관문이 우리 그 학교 설립에 대한 관문입니다. 당시 아이들은 2km 떨어진 조천 초등학교까지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이런 등하굣길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제일 제주인들이 나섰는데요. 왜 학교 설립을 먼저 해야 했다는 생각이 그분들이 가졌냐면 그 당시에 보면 그 손인규 어르신 다음에 일본에 거주했던 분이고 이분이 어릴 적에 신릉에서 걸어가지고 조천서 학교를 다닐 때 있었던 비 오는 날, 추운 날, 더운 날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마을이 어린 아이들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학교를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추진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1제주인 기업가 손인규 선생을 단장으로 학교 설립 기성회가 구성되고 교포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학교 설립의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이후 45년간 6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아쉽게도 지난 2010년 폐교했습니다. 2010년도 우리 학생 수가 현재 줄다 보니까 부득불 조천 초도와 통폐합을 하게 돼가지고 현재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이런 어르신들이 이 학교 설립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한 그런 이제 뭐 통폐합은 됐지만은 그런 이제 역사관이나 이런 배움터, 쉼터를 만들어서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보존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겠죠, 지금. 이웃마을 조천초등학교. 이곳엔 학교 개축 당시 거금을 쾌척한 신흥리 출신 손대현 선생을 비롯해 유공자들의 공덕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학교 개축을 할 적에 이제 그 당시 이제 1960년도면 150만 원도면 아주 엄청 큰 돈입니다. 네. 그 돈을 이 학교에 내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그 상당히 교육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흥이지만은 이렇게 조천 초등학교에 우리 어린 새싹들을 위해 가서 많이 후원도 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이 기회가 돼서 여러 가지 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특히 제일 기포분들이 어르신께서 일심에서 우리 65년대 학교를 설립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지 않았나 그런 그 생각을. 아들 되시는 분 인자 귀자가 아들 네, 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신흥 초등학교를 설립하게 된 배경도 있는 거예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광천 상회라고 해가지고 포목 장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보면 비단 그런 옷감들 많이 홍두가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 포목 장사를 쓰라시 시장에서 해서 돈을 벌었어요. 부친인 손대현 께서는 할아버지께서는 신릉에 사시면서 이 조천 학교하고 마을하고 큰 도움을 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일본에서 그 아들이 벌어서 부모에게 돈을 보내면 이 부모는 이와 같이 그 마을을 위해서 돈을 쓴 겁니다. 마을 발전을 위해서. 신흥리에 자리한 함덕고등학교에도 제1제주인의 애향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고향 마을로 고등학교를 이전시키기 위해 이 마을 출신 안병구 선생은 학교 이설 부지로 6,000평을 기부 체납하고 춘원 장학회도 설립했습니다.
저기에 보이는 저 공덕비가 춘원 안명규 선생님 공덕비인데, 어째서 이 공덕비가 세워졌느냐면, 연도로서는 1974년도에 함덕중학교하고 함덕고등학교가 분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가 이설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신릉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조천이 중앙지에다가 고등학교를 유치하면 학교가 발전이 되고 학생 수가 많아지겠다고 하는 뜻에서 우리 신릉에서 이 부지 확보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었어요. 신릉 어르신들로 하여금 그 당시에 추진위원장이 이용규 어르신인데 7, 8명이 위원이 구성돼가지고 이 땅을 확보해서 노력을 할 적에 이 춘원 안명규 선생 땅이 여기에 6,000평이 있는데 그 6,000평을 전부 쾌히 내놨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손인규 어르신, 그 저희 조부님이 여기에 600평이 땅이 있었는데 그 600평도 여기 쾌히 부지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이 함덕 고등학교가 이제 설립이 되게 되면서 오늘날 이렇게 커지게 됐죠. 제1제조인들은 배움의 어려움을 겪은 자신의 한을 후배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기 위해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주 제1인들이 고향의 향, 고향을 향한 마음, 그리고 후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원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교육의 가치, 이런 것들은 나눔이 큰 사례이기도 하고, 또한 제주인이 정체성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할 미덕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교육이라는 이러한 것들은 신뢰로서 고향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고향에는 제주도 모든 마을에는 오름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오름이 올라가서 보면 마을 전경이 다 보이는데 제주인들은 그러한 오름처럼 늘 든든한 힘이기도 했습니다. 제주 여자고등학교도 제1제주인 기업가의 숭고한 뜻이 이어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김평진 선생은 1966년 운영난에 허덕이던 제주 여자학원을 인수해 여성교육의 요람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제주 여성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없던 시절, 어렵게 세워진 학교를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써 제주 여성교육은 변화의 전기를 맞았습니다. 김평진 전 이사장은 참 상당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렸을 때 일본에 가셔서 그렇게 일본서 자수성가 하셔서 고향 제주도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그중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 최초로 이제 관광사업이신 제주관광호텔을 개관하고 서귀포관광호텔, 허니문하우스, 그 와중에 또 저희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 제주여자중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를 그 인수해가지고 제주 여성 교육에 힘을 진짜 쏘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카로텔의 자리에서 여기 옮겨온 지도 벌써 내년이면 50년입니다. 14살의 나이에 혈혈단신 일본으로 건너간 김평진 선생은 비누 공장과 제철소를 운영하며 자수성가했습니다. 1961년 제1본 제주개발협회장을 맡아 향토 방문단을 꾸려 고향의 감귤 묘목을 전달하고 도로와 수도, 전기, 학교 시설을 지원하는 등
제주 발전의 선구자 역할에 앞장서 왔는데요. 누구보다 제주 교육의 발전을 소망했던 김평진 선생. 그의 헌신으로 제주 여자학원은 제주 지역 여성 교육의 산실로 굳건히 자리하게 됐습니다. 교육 철학이라고 하면 우리 학교의 그 근화 개념이 경애, 개척, 봉사거든요. 그래서 김만함 이사님도 그에 따르는 진짜 하늘을 공경하고 우리 학생들이 제주에 있으면서 어떤 프론티어 정신을 어떤 그런 그 뻗어나가는 어떤 제주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자긍심이랄까 이런 그 근화 개념에 이바지하면서 아울러 이제 사회 각기 어려운 요즘 특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럴 때 어떤 그 봉사 정신을 더욱 특히 이제 김만덕 할머니의 그 봉사 정신은 대단한 우리 제주도의 상징인데 그 아울러 우리 제주에서 우리 제주 여자 동문들이 보다 나은 진짜 훌륭한 분들로 거듭나는 어떤 그 봉사 정신으로 인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 이사장님의 어떤 교육 철학이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1972년 현재 아라동 부지로 자리를 옮긴 제주 여자고등학교. 어느덧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2년도에 저희들이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했는데 이제 건물도 노후화되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학교 부지는 뭐 넉넉한데 건물이 노후돼서 이제 앞으로 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제일 저희들이 이제 같은 이제 이사장을 모시고 있는 가운데도 그게 가장 앞으로 큰 숙제가 아닌가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잘 대해야만이 다음 우리 제주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주 시설 좋은 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큰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은 큰데 이제 연세가 깊어가고 해서 차후에 어떤 쪽으로 이제 학교를 설계해야 될 것은 우리 지역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수능 만점자를 배출한 남녕고등학교. 이것도 제1제주인 기업가의 숭고한 뜻으로 세워졌습니다. 구좌읍 김영기 출신 백인남 선생은 어린 시절 교육 시절이 부족했던 때를 떠올리며 고향에 배움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면은 그게 큰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고향에 학교를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978년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주도에 이제 저희 고향에 김영 고향에 백남공업고등학교라고 해가지고 공고를 설립하려고 해가지고 그 모든 설계까지 다 마쳤는데 그 당시에는 그 학교 인가가 어려웠던 게 학교 선생님 할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때 그 공업 전문 학교들이 많이 생길 때인데 그 공과 출신들이 전문 학교 졸업해가지고 산업재대를 복학해서 대우조선이라든지 이런 그 조선 쪽에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그 당시 학교 선생님 봉급도 적었고 그래서 설립을 못했다가 84년도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에 이 땅을 학교를 짓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학교 땅을 샀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야 이거 빨리 학교를 지었어야 되는데 니네 어머니 죽어본 남에게 해서 뭐구나 해서 85년도 저기 일주기 때 고봉식 교육감님이 찾아가가지고 학교 인가를 좀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학교가 그때의 고봉식 교육감 도움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백인남 선생은 32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가진 것 하나 없이 온갖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대부업을 시작으로 호텔업, 커피숍, 건설업 등을 하며 참고 노력한 끝에 경제적인 기반을 잡게 됩니다. 자수성가 후 그는 고향의 아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주기 위해 가장 먼저 전등을 보급하는 데 앞장섰고 1985년에는 남녕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는 성공을 거뒀지만 고향을 찾을 때마다 늘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5년 중학교 2학년 다닐 때 그 8.1 광복절 때 그 거리민단에서 아버님이 그 한국 행사에 그 대표 그 자격으로 제주도로 왔어요. 왔는데 예,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그때는 자가용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그 코로나 택시라고 해가지고 영업용이 있었는데 그 영업용 택시를 타고 김영애를 고향에 가는데 그 김영 들어가기 직전에 영등부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차를 내리더니 마을 안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그래서 왜 차를 대절했는데 마을 안까지 안 가고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는가 해서 이해심을 가졌거든요, 제가.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예, 똑같이 고향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은 고향을 지키다 보니까 오늘날 그대로 좀 발전이 없는데 아버지는 일본에 나가가지고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자가용 타고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친구들이 보는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걸어서 가노라. 이 말이 상당히 이제 잊혀지질 않고. 학문에 전념해 그 배움을 나라를 위해 베풀어야 한다는 애국학생을 강조했던 백인암 선생. 그의 뜻은 길이길이 이어져 제주 교육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제주 교육의 성장 과정에는 제일 제주인이 간절함 바람이 있기에 이만큼 성장을 했고 이러한 성장 속에 제일 제주인들이 따뜻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고향을 떠나 가진 것 없이 타국에서 온갖 고생을 했던 제일 제주인들. 고향을 위한 일 중에 가장 보람된 일로 여겼던 것이 후학 양성이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그들의 열망은 누구보다 뜨거웠고 그들의 헌신은 제주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원동력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무겁게 흐르는 검은 강물에 내 간에 짧은 그림자 제 모습 비추며 오늘도 달려간다.